Hello to the world. Hello.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Q&A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2,000이 넘어가죠. Yeah. 2K. Yes. 2K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받은 Q&A를 참 모아봤는데 잘 모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하지만 저희가 일단 모은 걸로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정말 거짓 하나 없이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맥주와 함께 Cheers부터. Cheers. 소리가 좀 별로 안 경쾌한데 한 번 더. 잔이 별로야. 아, 오, 와우. 아. 자, 그러면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Q&A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구독자님들이 질문을 남기셨는데 일단 다 뽑아봤어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구독자님, 이분은 진짜 우리 영상 올라올 때마다 첫 번째로 맨날 댓글 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A1 팬이라고 답글을 달아드리는 분인데 아이디 AKA 체슬리 분인데, 자, 두 개의 퀘스천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Would you do a meet and greet in the future? And if so, when?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리자면 저희도 여러분들 너무 만나고 싶어요.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좀 소규모잖아요. 굉장히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 나날이지만 아직까지 저희도 약간 준비가 안 돼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조금 더 커지고 저희를 좋아해주시는 분이 많아진다면 저희는 그 나라가 미국이든 어디가 됐든 꼭 가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자리 꼭 만들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진짜 열심히 해서 빨리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스. 자, 그리고 여기 우리 이 구독자분의 두 번째 질문인데, Are you guys single? 먼저 대답하시죠. 예, 저는 싱글입니다. 싱글인 지 꽤 됐고요. 예. 여기는 저도 싱글인데 저는 싱글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별의 아픔을 아직 겪고 있습니다. 그냥 궁금했대요. Just curious. 나 just. 오케이. 오케이. 자, 그다음 구독자님인데요. 이분도 항상 저희 그 영상마다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Charmaine J라는 분인데, 첫 번째 질문, What are your hobbies? What are your hobbies? 먼저 대답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 원래는 제가 농구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농구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요새 늙어서 그런지 몸을 안 움직이고 사실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뭐 피파나 아니면은 프로 에볼루션 사커나 그런 축구 게임을 요새 취미삼아 하고 있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미가 좀 게임이나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초중고 때 춤을 췄어서 요즘 스트레스 받거나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을 때 이제 집이나 스튜디오에서 막 춤추면 스트레스를 풀고 있고, 또 다른 거는 뭐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하지만 제 친한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술을 먹으면서 약간 사색에 빠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 취미가 제일 큰 취미가 드링킹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두 번째 질문. Top 3 travel destinations. 먼저 한번. 저는 사실 뭐 미국이나 유럽을 가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아시아권이나 동남아시아 쪽은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그쪽 가본 나라에서 꼽아 본다면 전 일본이 굉장히 좋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음식도 저한테 잘 맞고 그 문화 되게 아기자기한 문화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보라카이. 보라카이가 굉장히 이쁩니다. 요새 보라카이 막혔더라고요. 아, 진짜요? 근데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아무래도 코리안이고 저는 국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혹시 코리아에 여행 올 생각 있으신 분은 코멘트 달아주시면 제가 여행 계획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친구와 반대로 아시아 쪽을 별로 여행을 안 해봤고 북미 쪽, 저 많이 해본 건 아닌데 북미 쪽을 많이 가봤는데,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첫 번째는 토론토. 토론토 진짜 좋아요. 살기 좋고 되게 사람들도 좋고 제가 1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꼽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뉴욕. 뉴욕. 진짜 볼 게 많고 뭐 경험할 것도 많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 하나를 꼽자면 도쿄. 도쿄. 네, 도쿄 진짜 거기도 뉴욕만큼 할 거 많고 볼 거 많은 곳이에요. 좋아요. 자, 그 다음 질문이에요. 자, reasons for learning English.
대답해 주세요. 전 영어를 못해서. 글쎄 이게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은 이게 정규 교육 과정에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영어를 꼭 배워야 뭐 대학을 가고 어디 가고 굉장히 영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 토론토에서 일을 하려고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일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는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늘었어요. 오케이.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다음은 top 3 favorite Korean rappers. 오케이. 먼저 한번 매겨주시죠.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옛날에도 한번 컨텐츠로 top 5를 매겨달라 그래서 매겼었는데 오늘은 약간 순위보다 그냥 저희가 좋아하는 세 명의 래퍼를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윙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윙스 같은 경우에 그만의 철학이 굉장히 좋아서 옛날부터 굉장히 좋아했고, 이제 두 번째로는 빈지노, 그만의 유니크한 플로우가 굉장히 좋아서 좋아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제이 파크, 제일 존경하는 래퍼 중 한 명이죠. 오케이. 제가 꼽자면은 저는 진짜 빈지노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는 빈지노는 진짜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고, 그 다음에 요새는 좀 창모, 젊은 피를 수혈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창모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잘하거든요. 오케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케이션. 오케이션. 굉장히 독특하고 그런 패션 감각도 굉장히 프레쉬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자로 넘어갈게요. 이분도 자주 본 것 같은데 이분의 아이디는 에이람 비비라는 분이에요. 자, 이분이 질문한 거 첫 번째, How old? 일단 저는 우리 동갑이에요. 같은 나이인데 한국 나이로 28살. 그리고 웨스턴 에이지로 26. 웨스턴 정도. 에이지가 좋네요. 네, 26. 젊어지는 느낌이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How did you learn English? 어떻게 배우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영어가 좀 많이 미숙해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중국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영어를 쓸 일이 별로 없어서 잘 영어를 안 쓰다가, 이번에 저희 구독자님들이 외국인이어가지고 저도 요즘 진짜 영어를 공부하려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책도 보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날이 제가 발전되는 모습 같이 보시면은 굉장히 즐거우실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토론토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How you got into YouTube? 유튜브에 왜 빠지게 됐나요? 아, 유튜브에 빠졌다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저희 리티비가 있고 위에 스파이더 앱 ENT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MCN 회사예요. 근데 제가 MCN 회사를 차리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알아보다가 저를 도와준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MCN 업체를 차리게 됐고, 그 밑에 이제 리티비라는 걸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음악을 전세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Is there something else you guys do? 딴 거 하는 거 있냐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파이더웹 ENT에서 이제 부대표를 맡고 있어요. 총괄 책임을 맡고 있고, 그 밑에 이제 리티비라는 거에서 유튜버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뭐 딱히 이게 직업이고 유튜버가 직업이다, 직업으로 할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일단 아직 대학교를 끝내지 못해서 한 학기 남았거든요. 지금 일단 대학교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 도와서 같이 여기 회사 스파이더웹 ENT에서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뭐 PD 겸 뭐 여러 가지 자막도 달고 있고, 그리고 랩을 합니다. 래퍼입니다. 오케이. 요 정도까지.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How long have you guys been friends? 이거는 사실 저희는 동네 친구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알긴 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좀 친해진 거는 대학교 가서 이제 술 먹고 여자 만나러 댕기다가 클럽 댕기다가 굉장히 친해졌죠. 그때 이후로 굉장히 친해졌어요. 역시 남자는 여자를 만나면서 친해지는 거죠. 좋아요. 어쨌든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Are you guys just interested in music or does your work relate to the entertainment industry? 이건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도 말했듯이 션 테일러가 랩을 하고 있고 저는 션의 랩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포기하고 싶어 할 때도 있었는데 정말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시스템상 사실 아마추어가 어떤 언론 매체를 통과하지 않으면서 좀 크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랬을 때 막 이 시스템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 그냥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리티비를 만든 거고 결국 리티비를 통해서 이 친구의 랩도 세계에 통할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하면서 결국 엔터테인먼트까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A랑 BBC의 질문은 이 정도 한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분의 아이디는 KJMac42라고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I'm going to assume neither of you two are married, but how old are you? 결혼 안 한 거 알 거 알 거 같은데 왜 결혼 안 했다고 단정 지는 거죠?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 아까 싱글이라고 말했습니다. 싱글이어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죠. 어쨌든 저희는 싱글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8, 웨스턴 에이지로 26. 자, 그 다음 질문. Why did you start this channel? 이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아까 뭐 우리가 스파이더웹 얘기했지만 완전 채널로서만 얘기하면 사실 그래요. 저희는 션 테일러의 음악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정말 잘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정말 많은데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아마추어지만 굉장히 잘하는 아티스트들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두부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든 거고 당연히 일수 있는 션 테일러를 자 월드와이드한 래퍼로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유티비는 플랫폼이 되고 싶네요. 오케이 이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이 I saw a previous video one of you lived in Canada. 나요. For how long?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년 정도 살았고요. 거기서 한 6개월 넘게 일은 했던 것 같아요. 그 한 4개월 정도는 놀고 먹었고. 자,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Has the other lived abroad? 이거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해외에 산 적은 없어요. 근데 해외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서 동남아나 이제 아시아권에서 많이 나가서 경험을 쌓은 적은 있지만 진짜 오랫동안 해외에서 산 적은 없습니다. 오케이. 다음 질문. Also, what are your names? 이거 굉장히 민감한 질문인데. 뭐 민감할 것까지 있나? 뭐 션 테일러, CM도 빈지로만 아셨으면 좋겠지만 뭐 구독자님이 궁금하다면 저희의 코리안 네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알려주세요. 나부터? 네. 오케이. 저의 코리안 네임은 first name은 세훈이고요. last name은 장이에요, 장. 근데 사람들이 세훈을 그러니까 외국에 있을 때 발음하기 힘들어해가지고 세훈이랑 가장 비슷한 영어 이름을 찾다가 찾은 게 션이라는 이름이어서 토론토에 있을 때 제가 계속 션으로 살았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쓰게 됐고 랩할 때 뒤에 테일러를 붙인 건 그냥 테일러 갱이 멋있어 보여서 붙였습니다. 오케이. 저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퍼스트 네임은 은석 그리고 레스트 네임은 김. 김은석입니다. 은석킴이죠. 그리고 이제 네임으로 쓰고 있는 CM도 빈지는 굉장히 그냥 웃긴 그냥 그런 닉네임인데 CM 같은 경우에는 체어맨에서 따왔어요. 그러니까 뭐 리더라는 뜻도 있고 하지만 제가 누군가의 생일 때 술이 취해가지고 막 편의점 의자를 가져다 줬어요. 그게 너무 웃기다고 어떤 친구가 CM을 써줬고 그 뒤에 더 빈지를 붙인 거는 빈지 드링커 같다 너는 술을 너무 먹는다 이래서 CM도 빈지가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의 질문은 다 한 것 같고요. 네, 다음 이분은 한글과 영어를 항상 맞아요. 섞어 쓰시는 분인데 아이디가 되게 어려워. 그 미짱 온 마우스 이거 어떻게 읽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알겠죠? 밑에 나갈 거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첫 번째 그럼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하면 궁금한 거 많이 있는데요. 이거 한글로 쓰셨어요. 첫 번째, 캐나다에 있었을 때 외국인 친구 만나기 어려웠어요. 저는 어렵다고 말하진 않고 저는 처음에 가서 영어를 배우려고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캐나다인까지는 아니고 뭐 여기 세계 각지에서 온 친구들 뭐
남미 친구들도 있고 재패니스도 있고 대만에서 온 친구도 있고 되게 많았어요. 뭐 아랍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났고, 이제 일하게 되면서 그 옷가게에서 일을 했거든요. 거기서 캐나다 친구들이랑 좀 많이 친해졌죠. 네. 일하면서 그래서 딱히 만나기 어려웠다고는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오케이. 저는 뭐 이거를 제가 답할 건 없죠. 그렇죠. 어쨌든 자, 그 다음 질문. How did you guys become such big hip-hop fan? 먼저 대답하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중학교 때 그냥 한국 힙합 어떤 노래를 듣고 굉장히 심취해가지고 막 찾아 들었어요. 그때부터 힙합을 좋아하게 된 것 같고, 이제 외국 힙합과 그런 팝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고등학교 때예요. 그때 막 NBA 게임을 하다가 거기 배경음이 루페 피아스코의 킥푸시라는 노래였는데, 와우. 그 노래 아직도 기억해요. 아무튼 그 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새로 나오는 음악, 뭐 옛날 음악 다 듣고 있어요. 오케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전 옛날에 굉장히 화가 많았어요. 화가 많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건도 겪고 트러블도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을 위안해주고 진짜 솔직한 그런 가사들로 진짜 제 마음을 딱 보듬어준 게 힙합이었고, 그래서 힙합이 너무 좋았고 지금까지도 그 문화를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뭐 그 사건은 이 친구는 알지만 노 코멘트 할게요.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고향이 어디예요? Where is your hometown? 이라는 질문이었는데, 고향은 먼저 말씀하시죠. 저 고향은 서울입니다. 전 서울에서 태어났고 현재는 안양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지금 사무실도 안양에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여기 안양이라는 도시고요.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계속 지금 27년째 살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다음 네 번째 질문이죠. Top 3 female celebrity crushes. 와우. 먼저 하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국내보단 해외의 그런 분들로 알려드린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탑3를 뽑아봤는데, 전 처음에 뽑은 게 아리아나 그란데. 전 그런 스타일 너무 좋아요. 약간 큐티한 스타일 되게 좋아해서, 큐트한 스타일 너무 좋아해서 아리아나 그란데 좋아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요즘 되게 좋아진 분인데 폼 클리멘티 F. 예, 갤럭시 그거 뭐냐,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보면 그 더듬이 달린 그분 너무 좋아하고, 그 세 번째로는 제가 옛날부터 이제 영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영화에서 너무 러블리하게 나와가지고 바로 러브 휴잇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저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되게 많은데, 최근에 그냥 생각나는, 그러니까 최근 순위로 발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 이건 최근은 아니다, 첫 번째 분은 항상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스칼렛 요한슨. 저는 그 스칼렛 요한슨 옛날에 나홀로 집에 3에 알아요. 나왔던 거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어렸을 때. 네, 그때 보고 반해가지고. 골스 팬이네요. 네, 골스 팬이요. 스칼렛 요한슨은 진짜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이거 배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모라로 나오신 분 있잖아요. 여러분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나오시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가모라, 그 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오케이. 가모라 분 2위고, 세 번째는 요새 약간 카리비가 뭐 그 정도 있습니다. 오케이.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섯 번째 질문인데 제일 좋아하는 영화 좀 알려주세요. 짜잔. 전 아까 또 전에 뽑았던 것처럼 저는 감성적인가 봐요. 그래서 If Only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If Only 같은 영화를 좋아하는데, 사랑 얘기도 좋아하지만 그 안에 일단 그 소중한 사람들한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도 좋고 너무나 감동적이고, 그때 볼 때 되게 감동받아서 그 영화가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저는 약간 무거운 영화보다 가벼운 영화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최근에 그 마블 시리즈들 다 좋아하고요. 맞아요. 지금 그냥 생각나는 거는 옛날에 그 제시카 알바 나오는 굴럭척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많이 기억에 남네요. 와우. 저도 보긴 봤어요. 재밌어요. 재밌어. 오케이. 그러니까 가벼운데 의미가 있어. 맞아요. 나름. 그렇기 때문에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쨌든 다음 질문자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분은 아이디가
굉장히 슬픈 아이디네요. Big Failure. 우리한테 하는 얘기 아니죠? 모르죠. 오케이. 누가 알겠어. 어쨌든 좋아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What made you guys start doing reaction videos?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리티비가 사실은 1년 전에 개설이 됐어요.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이상한 고집도 있었고 뭐 안 맞는 것도 있었고 해서 너무 관심을 못 받았어요. 그때 릴라이브 찍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랑 생각이 든 게 아 일단은 우리를 좀 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이런 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액션 비디오가 굉장히 행복해요. 여러 가지 뮤직비디오를 보고 그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저희도 배우는 게 많고 정말 많은 지식들이 쌓이는 것 같아서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뭐 음악들 해외 음악들 다 좋아하고 뮤직비디오 보는 것도 좋아해서 이것저것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리액션 비디오 재밌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질문. What are you guys ideal types? 이거 아까 했던 질문이랑 비슷한데 우선 저부터 얘기할까요? 저는 외향적인 것만 이제 얘기했을 때는 글래머러스한 타입을 되게 좋아하고요. 너무 마른 것보단 글래머러스한 타입이 좋고요. 이제 성격적인 면에서는 뭔가 자기가 몰두해 있는 일이 있는 여성분이 좋겠어요. 커리어우먼 같은 느낌인가요? 예, 약간 그 양복이 잘 어울리는 세미정장이 잘 어울리는 분과 멋있다.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쎄 보이고 샤프해 보이는 그분이 떠오르는데요. 분노의 질주의 돔 여자친구. 그렇죠. 딱 맞췄어요? 그렇죠. 그분 좋아합니다. 오케이. 그럼 저도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러블리하고 큐트한 걸 좋아해요. 큐트한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정적인 걸 옆에 놓는 걸 굉장히 싫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뭐 좀 안 좋은 표정을 짓고 막 검은 아우라가 나오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일단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정도만 말할게요. 오케이. 자, 빅 펠리오 씨의 질문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 어떻게 했지 또? 니아니 오카이. 니아니 오카이 씨예요. 알겠죠? 니아니 오카이 씨의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Do or have you practiced taekwondo or on other martial arts? 오케이. 이거 제가 일단 답변 드릴 텐데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무조건 초등학교나 초등학교 가기 전에 태권도 학원을 꼭 한 번씩은 다닌다. 맞아요. 다니면서 한 블랙벨트까지는 다 딴다. 맞아요. 그래서 태권도는 아마 한국 남자면은 여자도 물론이고 다 해봤을 거예요. 한 번씩은. 맞아요. 그리고 뭐 다른 무술들은 저는 안 해봤어요. 저희는 뭐 너는 있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권도도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했었고 저는 1단 정도 따놓은 상태고 다른 무술 같은 경우는 마사치는 그런 느낌의 무술은 안 해봤고 좀 복싱이나 뭐 스위밍, 뭐 테니스 이 정도를 좀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 이것도 겹치는 질문인데요. What are your hobbies? 자,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농구였지만 요새는 약간 그 플레이스테이션 4의 피파나 뭐 프로 에볼루션 사커 하고 있습니다. Just drink. 그건 합의가 아니, 그건 프로페셔널. 더 쿨해 보이고 싶었어. 오케이. 자, 다음 질문. 이것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Do you play sports?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농구의 광팬이고요. 진짜 NBA도 정말 지금 이거 보이시죠? 저는 카멜로 앤서니의 팬입니다. 와우. 지금 이적했지만 뉴욕에 있을 때 굉장히 팬이었어요. 지금도 팬이고 어쨌든 그래서 농구를 되게 한 10년 넘게 해온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나름 그래도 학교 대표로도 뛰고 했으니까. 맞아요. 잘했어요 진짜로. 저는 뭐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춤추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사무실에서도 이 친구가 시끄럽다고 할 정도로 그냥 혼자 가서 춤추거나 혹은 이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사무실 샌드백을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샌드백을 치거나 복싱 연습하거나 그 정도만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네 번째 질문. 이건 간단한 질문이네요. 그러네. What's your favorite colors? 나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블루, 무조건 블루입니다. 약간 블루 계열들 다 좋아해요. 저는 블랙이요. 사실은 제가 검은 옷만 계속 입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밝은 옷 입는 건 리액션 하면서 좀 바뀌긴 했는데 절대로 마치고 온 거 아니에요. 저희도 오늘 출근하고 놀랐어요. 근데 저는 원래는 블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그게 좋더라고요. 자, 이건 또 다섯 번째 질문인데 이건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 있겠네요. Have you dated a non-Korean? 누구부터? 먼저 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오피셜하게 뭐 연인 관계로 길게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뭐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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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막 이렇게 거기까지 이미지 관리해야지 새끼야. 저 같은 경우에는 결론만 말하면 노예요. 노고 친구들을 만들어 보려고 이제 대한민국에 이태원이라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클럽 가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제가 영어 실력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저도 약간 두려움을 느끼고 막 번호는 교환했지만 쉽게 연락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놉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 Do you cook? 먼저 대답해 주시죠. 보셨잖아요. 컨텐츠로. 오케이, 계속 보일 수 있어요. 컨텐츠로. 저도 요리를 좋아해요.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컨텐츠는 안 만들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당신 래퍼니까요. 저는 래퍼니까. 자, 질문 일곱 번째 질문. What is your all-time favorite food meal to eat? 제가 먼저 대답할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술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는데 술 먹고 대한민국 사람의 해장으로 국 종류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말로 하면 스프라고 해야 되나? 스프 종류, 코리안 스타일 스프 정도를 많이 먹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햄버거나 피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술 먹고 다음날에 햄버거 막 한 네다섯 개씩 먹을 때도 있고 막 피자 한 판 먹을 때도 있고 정말 저는 약간 그런 음식이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느끼하고 기름지고 이런 음식이. 오케이. 자, 여러분, 저희가 밖에 촬영하다가 카메라 갑자기 꺼져가지고 급하게 저희가 편집하는 공간으로 왔는데 역시 Q&A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이런 장소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전 피자하고 햄버거가 좋다고 했었고 이제 바로 션이 대답할 겁니다. 저는 일단 요새, 그냥 요즘 기준으로 할게요. 저는 먹는 거 다 좋아하니까 요새는 이제 또 한반도 정세와 맞춰서 요새 또 남한과 북한이 화해 무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정치인인데요. 아니에요. 그런 욕심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어쨌든 그런 의미에 있어서 평양식 냉면 콜드 누들이라고 하죠. 냉면 진짜 맛있어요. 요새 진짜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예요. 자, 그럼 이렇게 오늘 누구였죠? 요분 나은이 오케시 요분의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영어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러시아어 같은데 M자로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저희한테 항상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분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How are your English so good? 저는 so good하지 않아서 션이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사실대로 말하자면 so good이 아니에요. so so입니다. 그냥 어디 그러니까 외국 가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큼만 딱 해요. 막 딥한 주제 그런 걸 잘 하지 못하고 그 정도인데 영어를 어떻게 제가 이 정도까지 배우게 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 제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이악 물고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하고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What do you guys do? Like if you work?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스파이더앱이라는 MCN 회사를 차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탤런트적으로 굉장히 능력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좀 이런 좋은 플랫폼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그 능력을 보여주면 어떨까 해서 스파이더앱 ENT라는 MCN 회사를 차렸고 그 안에 이제 리티비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힙합을 굉장히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굉장히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이나 특히나 이 션 테일러의 노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직업을 가졌다기보다
이게 직업이고 여러 가지 이 안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게 딱 한 세 개 정도로 분류를 해볼게요. 첫 번째 학생, 대학생. 두 번째 유튜버 겸 PD. 그리고 세 번째. 와우. 세 번째 제일 수력인데. You know what it is? 와우. 오케이. 이제 내가 다시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질문까지 했죠? 네. 세 번째 질문. 이것도 겹치는 질문인데 How old are you guys?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는 한국 나이로 28살 그리고 서양 나이로 만 나이로 26살이에요. 26 guys. Yes. All right. 똑같아요, 둘이. 알겠죠? 맞아요. 동갑. Same age. 자, 그럼 이분의 질문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마지막 질문이죠. 오, 드디어 마지막 질문인데 요 구독자님은 사실 이 CM터 빈지님과 연관이 깊죠. 어떤 분이신가요? 아, 이분은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게 제 영상을 많이 보신 구독자들이라면 알겠지만 제가 옥상에서 촬영하다 바람 너무 많이 불어갖고 8호수로 여기가 찍힌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구독자가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Still A Never Ever Forget to Smile. 와우, 이름도 너무 좋아요. 웃음을 잃지 않으신 분이에요. Yes. 그래서 이분이 질문해 준 게 바로 What other types of music do you like? Or artist but not hip hop? 그럼 먼저 대답해 주시죠. 힙합을 제외하고 뭘 좋아하냐 봤을 때 저는 일단 진짜 다양한 장르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모던 락이나 alternative rock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Green Day 이게 그 장르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Green Day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와 Red Hot Chili Pepper인가 그 그룹도 좋아하고 뭐 Oasis 그리고 Avril Lavigne 뭐 진짜 다양해요. 팝 가수들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또 좋아하는 거 일렉도 좋아하는데 일렉은 약간 하우스 스타일 그 트로피칼 같은 거 시원시원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래퍼가 세미 아담스인데 이분이 그런 여러 가지 힙합을 베이스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장르 음악을 섞어서 하시는 분이어서 뭐 유명하시겠죠? 유명하진 않지만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리고 컨트리도 좋아하고 한국 음악 특히 포크나 컨트리나 한국 음악 외국 음악도 컨트리 되게 좋아합니다. 오케이.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음악 같은 경우에는 힙합을 많이 듣긴 하지만 사실 저는 이제 술을 좋아하잖아요. 그때 술 먹을 때 저는 뭐 친구들 되게 사랑하고 좋은 사람들이랑 마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만 혼자 마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오늘 있었던 일 정리하면서 한 잔씩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 그럴 때마다 약간 슬픈 노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노래는 약간 요즘은 발라드 많이 듣고 있고 요즘 조금 빠진 게 박원의 All of My Life를 많이 듣고 있고 또 외국 노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힙합도 많이 듣지만 이 친구의 영향인지 전 존 덴버의 Country Road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Country Road,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오케이,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질문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혹시나 저희가 질문 쓰셨는데 저희도 빠뜨릴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무 화내지 마시고 재밌는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2,000명 된 모든 구독자 그리고 곧 구독자가 되실 우리 여러 뷰어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예스. 저도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직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처음 차릴 때부터 그냥 어떤 다른 거에 보험을 들어놓고 뭔가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뭐 한국말로 배수진을 쳤다 하는데 뒤에 강물을 두고 싸우는 것처럼 저희는 뒤로 갈 데가 없어요. 바로 빠져 죽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테니까 뭐 저희를 다 좋아할 순 없어요. 그래서 저희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내어줄 테니까 절대로 밀지만 말아주세요. 허그까진 바라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프레쉬하고 항상 실망시키지 않게 더 발전되는 니TV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구독자분 중에 한 분 그 한국어랑 영어 계속해서 쓰시는 분 있으신데 M자로 시작하시는 분 그분이 이제
릿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게 우리 구독자들을 지칭하는 애칭으로서 좀 재밌지 않을까 좋은데요. 싶어서 혹시 여러분들 어떤 그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릿갱으로 부르는 릿갱 포 라이프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과연 여러분들이 동의해주시면은 여러분들 모두 릿갱이 되는 거 예스 이렇게 진짜. 하고 싶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 저희랑 함께 하면은 저희가 진짜 원대한 꿈이 많아요 이 친구도 노래를 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프레시한 노래를 보여주고 싶고 정말 월드와이드한 스타로 만드는 게 저희 꿈이거든요 살부터 일단 빼고 그랬을 경우에 뭐 어떤 구독자분께서 절대 초심 때 우리를 사랑했던 구독자를 잊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도 그분이 아 그래요? 그런 말도 남기셨는데 절대 아니실 거고 지금 현재 또 미래에 저희 구독자가 되실 분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오늘 Q&A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그러면 이제 우리 릿갱으로 한번 끝내볼까요? 그럴까요? 릿갱? 오케이 외쳐보죠 릿갱!